모든 분들이 다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 할 정도로 온 국민이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발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보고 시간, 지시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조작했다 이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경악할스러운 것은 마지막으로 구조 문자를 보냈던 시간보다 2분을 앞서게 만드는 그 사악함을 보여줬다.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냐? 이 부분을 보니까 문고리 3인방이 다 불었다. 이게 이제 이명박의 집사와 이런 사람들이 다 불었던 거랑 아주 똑같은 구조예요. 문고리 3인방도 불었고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상국 역할을 했던 윤 전추도 불었어요. 그러니까 윤 전추는 뭐 자의에 의해서 부른 것 같지는 않고요.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추도 지금 검찰에서 이 위증죄로 넘길 거고요. 또 남은 사람들 있죠. 조여옥 대위. 많죠. 아, 여기는 벌써 청원 올라왔더라. 네, 벌써 거긴 뭐. 아, 아주 정말 화가 나고 미워 죽겠어요. 그 조여옥 대위를 보면. 저는 충격적이라는 것이요. 개인의 조여옥이나 그 하위직 공무원들보다도 저희 머릿속에 기억난 게 8시 52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거고, 그리고 8시부터 NSC가 개최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이 좀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구조상. 지금 모든 언론이 김기춘과 조윤선, 그 다음 문고리 3인방, 그리고 박근혜의 최순실의 온갖 그 폐륜 행위에 집중이 됐는데, 아, 저는 어제부터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그래도 하이지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니고 이제부터 밝혀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왜 10시 20분까지 침대에 있었는지는 밝혀졌어요. 그죠? 근데 있었는지는 밝혀졌어요. 근데 왜 10시 20분까지 잠을 잤는가? 그 안에서 뽕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고 다시 또 오후까지 4시간 동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최순실이 가서 문고리 3인과 5인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 자, 거기까지는 밝혀졌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제 여기서 끝났어. 그리고 10시 20분 이전에 왜 늦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이유는 이제 이후에 밝혀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0시 20분에도 안봉근이 가서 계속 침실 앞에서 여러 번 대통령님, 대통령님 하고 불러서 깨운 거예요. 예, 그때서 깨운 거예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이제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있었는지는 이제 아직 안 밝혀졌단 말이에요. 밝혀야 될 상황이야. 근데 안 저는 깨웠으면 계속 잤을 거예요. 아니, 근데 프레임을 내가 벗어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잤었는지. 그렇게 자야만 했었는가. 그렇지. 일어나서 누구하고 또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뭐 등등은 이제 앞으로 밝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함몰돼서는 안 된다고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이제 머리를 비워보자고. 박근혜를 지워버려. 머릿속에 다 지워. 그리고 아침에 굉장히 나라의 중요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정원 장, 비서실장, 온갖 장관들, 차관들이 모여서 NSC를 8시부터 개최됐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사건은 8시 50분부터 보고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보고되고 있었어. 그러면 대통령이 산불이 났다고 대통령이 끌어갑니까?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일을. 당연히 밑에 참모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참모들이 일을 하고 대통령은 그냥 특별 지시나 뭐 이런 거 내리는 것이지 실제로는 재난이 일어나면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으로 움직이면서 바로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면 대통령이 지시하고 막 3군 동원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극복 능력은 사실상 실무 능력은 누구한테 있냐면 비서진들한테 다 있었던 겁니다. 그 어디에 있었던 애들? NSC 회의를 하고 있었던 애들이.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문자가 국정원 차관 문자를 씹었다고 해서 NSC가 이 회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가 바로 핵심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가시 네. 세월호다에서도 그게 나왔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문자 발송해서 다 거기 NSC 들어갔던 대상자들한테는 문자가 발송된 상황이에요. 당연히 자동으로 된 건데 그런데 왜 이 문제를 NSC에서 논의하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이지. 박근혜가 뽕을 먹었니 뭐 주사를 막 기도를 했니 이런 거는 두 번째 문제다. 이제부터는 그 장관들 중심, 차관들 중심으로 왜 이걸 적극 대응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서 기획서를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그 이영선 행정관의 자동차 네. 통행 기록에 이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러니까 남산 터널 통과했다고. 이영선 그 당시에 왜 거기 강남 갔다 온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최순실을 태우고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문고리 3인방은 불었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라고 불었고 거짓말 일관되게 청와대에 있던 김기춘이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야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조여옥 대위 같이 증언했던 그 사람들 이야가 첨삭 일관되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보수단체까지 이번에 다
그게 거짓말인 게 한 묶음에 드러난 거야. 사소한 게 드러난 거죠. 사실은 사소한 거예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소한 거고 그다음에 더 어떤 거짓말과 공작들을 했는지가 이제 앞으로 밝혀질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권피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련자 모두가 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까지 다 거짓말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공작이죠. 가이드라인, 지시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7시간 밝히겠다고 야당이나 이런 데서 막 주장을 하면 저 새끼 빨갱이 뭐 이런 관점으로 몰아가는 공작이 있었던 거고 그거를 청와대에서 못하니까 국정원을 시키고 한쪽에는 새누리당 쪽에 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갔다는 건데 윤 전추부터 이야기를 좀 하면 윤 전추가 헌재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일 화장과 머리 손질 담당자 외에는 외부 방문자가 없었다. 윤 전추에게 최순실은 외부 방문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내부인. 내부인. 이 양반이 대통령님이신데. 대통령의 외출이구나. 아, 그 어쨌든 간에 지금 핵심에 있어서 박근혜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김기춘은 윤 전추에 비하면 권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5인회의 5인방 정도가 지시하다를 내리면 네네 박근혜 대통령 한번 만나게 해주십시오. 야호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은. 어쨌든 윤 전추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증을 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수배 받으신 분도 있어요. 수배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쉽게 미국으로 도망갔나요? 도망가서 지금 그 인터폴 적색 수배를 올렸는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저희가 대통령님께 보고 드린 시각은 10시라고 거짓말이었고요. 네. 그리고 김기춘이 국회 나와서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김기춘이 그때 10월 28일 날 출석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무실 때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어디에 계실까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집무를 하고 계시고 관저도 집무실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디서나 보고를 받으시고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대통령 계시는 곳이 바로 대통령의 집무실입니다. 야, 당시 야. 창조적 변론이라고 유명했죠. 아, 시대의 사기꾼이에요. 이런 이 정도 썰, 궤변, 주둥아리질을 해가지고 전 국민을 분노에 빠뜨리게 했죠. 김기춘이. 아니 일단 아침에 일어나셔서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박근혜가. 아니, 제가 아니, 프레임에 빠지지 말라고 이 부분은 아니 그래? 프레임에 안 빠져볼게. 네. 아침에 일어나셔서가 아니고 아침에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 느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침에 주무셨다 그럴 수 있겠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놀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궤변을 하면 안 되죠. 사실 대통령이 어디에 있거나 틀리지는 않는데 맞아요. 네. 국민이나 자기 대통령의 직무를 대하는 자세가 개판인 거지 수요일날 아예 직무를 안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수요일날 예측을 해보거니와 또 프레임에 빠질까봐 이야기 길기는 못하겠지만 얼굴 예뻐지려고 날 비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잖아요. 수요일날 아예 대통령 집무실에 나가지 않는다 그래놓고 청와대 대통령의 잠자는 곳 관저를 집무실이라고 억지로 얘기해가지고 집무실이 있다 책상 하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를 안 본 게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게 밝혀지는 순간 사실은 반대로 말하면 청와대 관저는 그냥 잠자는 곳이었어요. 자꾸 잠자는 쪽으로만 그 프레임을 잡아가는데 용도가 그렇다. 노는 거죠. 곳이다 이렇게 하시죠. 노는 곳이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청와대 본관에 근무하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여민관이라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직접 근무하거든요. 대통령이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 엄청 차이 나죠. 그렇죠. 거기다 더서 조금 있으면 저기로 나오신다고 하죠. 광화문으로. 결정된 것 같아요. 광화문 나오는 것도. 개헌이 성사되지 않으면 광화문으로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예, 예. 저는 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수요일마다 지금 안 나왔다는 거죠. 빨간 줄로 됐다는 거죠. 수요일마다. 예. 대통령님 수요일마다 스케줄을 비워놓으라고 한 날이어서. 예, 놀았다는 거잖아요. 관저에서. 그래서 수수요일은 뽕뽕 맞기 좋은 날 뭐 이럴 수도 있고 수수요일은 드라마만 몰아서 보는 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수요일은 그녀한테 빨간 장미 받는다. 빨간 장미 받는다. 새누리당으로 가보면 조원진 2014년 8월 13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그때 조원진이 새누리당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막말해가지고 비난받았던 바로 그 인물인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청와대에서 2, 30분 단위로 모두 21차례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 21차례? 조원진이 박근혜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게 김현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한 마리 국회의원들이 야당에서 청와대에 박근혜가 그 당시 보고받았던 그 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서 조원진한테만 준 거야. 근데 이게 조작된 걸 준 거지. 그러니까 조원진 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만들어준 자료를 보고 무려 몇 번? 21차례. 21차례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라고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지.
조원진이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거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좀 막 몰리면은 그때만 해도 막 국민적 여론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흉흉하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비서실 차원에서 조원진 의원한테 좀 막아주시오라고 기본적인 그런 자료를 준다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보다 더 확대하고 싶다는. 걔네들이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친박들이 전부 다 총동원돼서 대책회의를 해서 법률은 법률 아니 시행령 시행령대로 고치고 지침은 지침대로 고치고 온갖 종합적으로 저는 이들이 같이 공범으로 세월호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얘긴 이게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야지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서면으로 지침을 내렸다가 작살나는데 전화했다가 그러니까 다 모여 씨발 어디론가 모여서 이거를 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시스템에 네, 일관되게. 의해서 예, 예, 예. 박근혜의 그날 하루의 일정에 관계된 거는 자기들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관되게 한 가지 논리를 만들어서 전파를 한 거예요. 그렇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네. 자, 그다음에 김재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유선으로 필요한 지시를 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에 대한 7시간 의혹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드러난 것인 만큼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나쁜 새끼들. 이것도 이제 친박이잖아요. 조원진하고 김재원이 대표적으로 막말을 일삼았던 자들이에요. 당시에 뭐 국정조사 특위 같은데 나가가지고 하이라이트는요. 새누리당의 정유섭 의원 2016년에 이건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아 진짜. 최근에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발표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어떤 식이냐면은. 박근혜가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타거나 그러지 않았어. 억울하겠다라고 처음에 논평을 낸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논점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냐면 현장 책임자를 잘 임명해서 정부가 대처를 잘한 거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이 있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2016년 12월에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 탄핵이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사실은 담당자들 임명만 잘해놨으면 대통령 책임 없는 거야라고 주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하에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이 사람. 근데 이 말이 정유섭 씨 이 말이 복선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복선입니다. 7시간 놀았다. 아니요. 이게 이제 제가 하이지 공무원 출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은 진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인사권을 제대로 발휘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놨다면 대통령이 굳이 나서서 무언가를 하라고 닥달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이 국가 시스템이 안 돌아갔나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돌아간 국가 시스템을 누군가가 정지시켰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정지시키고 맞아요. 이 예. 사건들을 조작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세월에서 반드시 밝혀지고 말 거다. 대통령이 이러저런 실수로 구조가 소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근데 거기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면 돼요. 어쩌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서 죄송하게 됐다라고. 그리고 새 시스템 다시 정비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덮기 위해서 사건을 훨씬 다른 쪽으로 엄청 키워버린 거야. 그렇죠. 조작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여당이든 야당을 떠나서 국가기관이 왜 해경 같은 데가 잘 못 구했는지를 파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일괄 총동원돼가지고 박근혜 지키게 나서버린 거예요. 여당만 동원됐나요? 온갖 방송들이 다 동원됐죠. 그렇죠. 제가 화가 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가다 보니 세월호 사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왜곡돼버린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SLBM 개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카드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SLBM 시험 발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근데 이 SLBM 발사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자. 김정은이 방중 당시에 하필 미국이 SLBM 발사 훈련을 했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이 발사 훈련이 벌어진 장소인데요. 괌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괌으로 발사를 해서 이 훈련을 했는데 원래 이 SLBM 발사 시험은 매년 한 번씩 있습니다. 원래 2월 달 정도에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괌이 아닌 남반구 뭐라고 그러죠? 산호초
산호섬들이 밀집한 남방구 일대에서 원래 실험이 진행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훈련은 하필 괌에서 처음으로 괌을 향해서 SLBM 발사 시험을 했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첫 번째 의미는 그 김정은이 그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의 의지는 이렇게 굳건하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한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군사적으로 통상적으로 2월 달에 그 화잘란 환초라고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네. 그 이제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환초인데, 거기에 미 육군의 미사일 요격 시험장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 발사를 해서 거기서 미사일 요격 시스템 체크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괌으로 썼단 말입니다. 괌에는 오히려 지금 앤더슨 공군기지도 그렇죠. 있고, 미군 전력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 사드가 배치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미 본토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괌에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있어요. 성주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대한민국으로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예. 괌에다가 쏴서 이 SLBM의 사드를 통한 SLBM 요격 훈련을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입장을 네. 그 상황을 북한과 남한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딱 그 실전 훈련과 똑같겠군요. 북한이 쏜 SLBM 미사일을 성주 사드가 격추하는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수도 있다. 그런 맞습니다. 유추가 가능하겠네요. 성주 사드 또는 또 미 본토에 있는 사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연습을 한 게 아니냐. 아. 또 왜? 왜냐하면 북방구와 지구가 북방구, 남방구가 있는데 이 북방구냐 남방구냐에 따라서 지구 자기장이 달라요. 자기장이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북방구에 있는 목표를 타격을 함으로써 성주든 뭐 미국 본토든 다 북방구에 있으니까 네. 이 괌에 있는 사드를 가지고 그것을 여격 훈련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 굉장히 일리 있는 무조건 물론 신인균 대표님의 예상이 있고 분석입니다만 굉장히 일리 있는 이해가 가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왜 남방구의 산호섬에서 하던 훈련을 괌으로 옮겨서 했을까? 그런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북극성 3형, 신형 SLBM이죠. 이 미사일을 막는 훈련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인데 한번 그럼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의 트라이던트 2 미사일 SLBM 그리고 북극성 3형, 북한이 지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먼저 신 대표님이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죠. 비교가 가능할까요? 뭐 비교하는 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참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아, 그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계 최강의 네. SLBM이니까. 네네. 일단 트라이던트 2는 그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북극성 3형은 3,00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추정을 하죠. 네. 그래서 괌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괌에 있는 괌으로 또 쏘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이 쏘는 북극성 3형 미사일을 가정해서 괌으로 쏘는 훈련을 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탄도 중량이 한 1톤 정도 되는데 북극성 3형은 추정이 안 되고요. 다만 네. 북극성 3형은 탄도가 하나예요. 그런데 이 트라이던트 2는 다 탄도 미사일이고 아하. 지금 이제 최대 14발까지의 탄두를 탑재를 할 수 있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따라서 8개를 탑재를 합니다. 탄두 8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탄두 8개가 각각 동시에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트라이던트 2를 12,000km 날려가지고 괌을 쏘았던 것은 네. 본토에 있는 사드 가지고 북한이 화성 15형이나 화성 14형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연습해서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미사일의 속도라든가 이 사거리 이것 자체가 현재 화성 14형이나 15형하고 비슷하거든 지금 이게. 네. 그렇다면은 미국의 본토에 있는 특히 캘리포니아나 이 텍사스에 있는 사드 가지고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습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것보다는 미국이 상당히 좀 방어적인 훈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이야기는 한반도 상황, 특히 북한을 겨냥한 훈련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격이든 방어이든 북한을 의식한 그리고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SLBM 발사 훈련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미국의 SLBM 트라이던트 2는요.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에 장착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 척에 실린 트라이던트 미사일들로만 한반도 전체 지역이
쑥대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라는데 도대체 몇 발을 싣고 다니는 겁니까? 자, 그 탄두가 아까 다탄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탄두인데 그 탄두 하나가 최대 475킬로톤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한 15에서 16킬로톤 정도 되니까. 근데 그런 다탄두 14발짜리 다탄두 미사일이 24발이 실립니다. 한 척에요. 워헤어급 네, 한 척에. 트라이던트 2가 24발이 실리는데 그러면은 이 24발을 만약에 어딘가로 공격을 한다면 각각 다른 곳으로도 공격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330곳 이상의 다른 각기 다른 도시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게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최소 20, 30배가량의 위력을 가지고 네. 330곳 이상을 동시에 다른 곳을 공격할 수 있다. 이건 뭐 한반도 하나를 뭐 어떤 지구상에 지우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그 구역 하나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지난주부터 저희 뉴스탑10이 미군의 전략 자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었죠.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게 칼빈슨호, 루즈벨트호, 로널드 레이건호 등 항모 전단 3개가 한반도로 오고 있다. 그리고 와스프함, 버넘 리처드. 원래는 버넘 리처드는 교대하고 본토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아직 일본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요약해드린 오하이오급 잠수함 트라이던트 2라는 어마어마한 SLBM 이 미사일 24발을 장착한 채 괌 인근에서 발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살라미 전술로 단계별 비핵화를 언급한 김정은 중국을 방문해서 무언가 방패를 치고 싶었겠지만 지금 미군의 전략자산 움직임은 김정은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정도의 규모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군사적 압박,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긴장할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저렇게 쫓아가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뭐 보험도 들어야 되지만은 결국 이번 그 말하자면 트럼프는 이제 원샷을 원하지 않습니까? 리비아식 모델, 모든 북한의 핵시설과 문서, 심지어 사람까지도 북한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리비아식 모델인데 결국 북한으로서는 지금 중국에게 뭔가 그동안의 다급한 경제적 원조도 얻어내고 또 회담이 깨졌을 경우 트럼프가 박차고 나설 경우 결국 링우에서 수건을 던져줄 사람, 바로 중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탑10에서 한 두 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보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시간으로 0시에 미국 현지에서 있었던 F-35A 출고식 영상이 오늘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출고식을 하기 위해서 기념식 사전 공연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그 현장에서 공개된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함께 잠깐 보시죠. 앞부분에 공개됐던 영상입니다. 자, 멋진 컴퓨터 그래픽 영상과 함께 출고식 사전 행사. 꽤나 멋있는 영상이 등장하고요. 정면으로 F-35A. 대한민국 최초로 태극 마크를 달고 있는 F-35A 실물이 등장합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에서 실물이 무대에 등장하자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그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태극 마크를 붙인 F-35A. 이재명 차장, 현장 분위기 어땠답니까? 굉장히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화면으로 네.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제 참석자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시아 세 번째로도 중요하지만 결국 북한의 핵 미사일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평양의 방공망을 뚫고 결국 가장 이제 그 전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F-35A이기 때문에 저것이 1호기가 나왔다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제 4년 동안 총 40대가 들어옵니다. 네. 40대가 있으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킬체인이라고 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뭐 김정은 위원장 참수작전이라든지 모든 지금 이제 국군의 가장 중요한 작전들에 투입될 전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뜨거웠을 것 같고요. 진짜 요즘 보도들이 그래요. 보도들이 심상치 않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PK 지역에서 광역 단체장으로 선거를 붙었는데 자유한국당 부류, 새누리당 그 부류가
시장을 또는 도지사를 못 가져간 경우가 딱 한 번, 김두관 무소속일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부울경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게 생겼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부산시장만 해도 서병수 시장을 전략공천을 하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는 경선도 안 하게끔 만들어놓고 경남 도지사는 또 정반대로 가고 창원 시장은 자기 측근을 내리꽂고 그리고 탈당하게 만들고 안상수 씨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고 울산은 비리에 얽혀가지고 경찰이랑 또 싸우고 있고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압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뽑아주는 지역이란 모를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1등 했죠. 대선 때. 네. 두 군데서는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네. 주셨죠.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내용을 겪고 있고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잘만 하면 정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는 거예요. 민주연구원의 원장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망 어때요? 사실은 부산 경남은 저희가 큰 실수를 안 하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울산은 좋지만 워낙 그래도 또 저희가 근접전을 벌여본 경험에서 좀 빡빡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셋 다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무너져주는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지난번에 경찰에 대한 저 장재원 씨 발언 파동으로 사실은 생각보다 기대가 조금 덜 있었던 울산에 대한 관심을 확 모아주는 그렇죠. 그런 면도 있어서 제가 최근에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거기에 뭐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어 뭐 여러 번 출마했던 송철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 놓고 봐도 그 전에도 괜찮았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있고 나서는 훨씬 더 괜찮다. 우리 후보들이 다 경쟁력이 있지만 예를 들어 그 거기가 후보가 될 경우 더욱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푸나님이 이미 잘 아시지만 부산은 뭐 그렇고요. 이제 경남도 지금 저기가 포기했다는 거죠? 윤한홍 의원? 지금 경남은 김태호?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나름 네. 그 저 홍준표 대표가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도 그래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던 분이 사실상 이제 조금 새 분리를 느껴서 지금 접는 분위기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체감상으로도 상당히 해볼 만한 그런 좀 점잖게 얘기해서 원래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예단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점잖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올라오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민주연금 네, 같으면 네. 거기서 보면은 아 이번에는 방심하지 않고 힘을 이쪽에서 모으고 저쪽에서는 계속 지금 콩가루처럼 돼가고 있고 그 상태에서 부산의 원팀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후보로 뽑히면 나머지 경쟁했던 사람들은 선거에 관심도 안 두고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고 그런 어떤 시스템 통으로 가면 지는데 이쪽에선 잘 모아가고 더군다나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시장 비리가 널리 알려졌죠. 다음에 상대의 후보로 유력하신 분의 이름이 또 알려지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서 이게 여러 가지로 전략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정치적인 탄압이야를 부르짖으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거에 계속 불리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게 이제 부울경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는 여의 입장이 있건 야의 입장이 있건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되는 입장을 저는 견지해 왔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여당이나 대통령에 대한 견제로 갈 것이냐 밀어주기로 갈 것이냐라는 것에서 전체적인 국정에 대한 지지 남북관계에 대한 흐름 사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급변할 때는 원래 대통령을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개헌 문제에 대한 논란까지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집권 1년 차인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안정적인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흐름이 전국적으로 저는 이렇게 굳어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이제 부울경의 분위기까지 더해서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더 고무적인 건 뭐냐면요. 예전에 왜 김영삼 대통령일 때의 PK, 김대중 대통령일 때의 PK는 극명히 갈리잖아요. 심지어 PK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도 PK에서 이기지 못하는 네. 상황. 근데 호남이 아주 견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지지 기반별로도 호남 쪽이 가장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K 출신인 대통령인데도 호남 쪽에서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PK를
가져올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굉장히 탄력이 생기는 건데 PK 이기려고 하면 한쪽은 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선 때는 국민의당한테 거의 다 내줬다시피 하면서도 PK에서 의미 있게 뭐 8석 정도 이렇게 가져오는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선거도 2년, 1년 사이 선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보면 급격하게 어떤 문재인 전환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기분 좋고요. 결국은 지도자의 역할, 그다음에 세력의 진영의 이 단단함도 있지만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국가 공권력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느냐도 많이 영향을 그렇죠. 받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 돌이켜보면 2007년도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이미 권력이 이명박 또는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검찰이 나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알고도 덮은 거잖아요. 그리고 인수위 시절에 특검 때도 곰탕한국으로 그냥 넘겨진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이 지방선거의 승리는 곧 지방의 토세력 또는 지방의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런 뭐 언론과 공권력과 이런를 청산하는 특히 울산, 부산, 경남. 그러니까 한 번도 저희가 제대로 지방에서 이렇게 못 해봤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의미가 깊다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에 담벼락이라도 되고라도 하라라는 그 말씀이 있었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대한민국의 힘인데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 지금 부울경 라인업은 예상은 굳이 하자면 오거돈, 김경수, 송철호 이런 정도 라인업이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아. 김경수 의원은 어저께 이제 당에게 당으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일단은 주말 때 이제 경쟁 후보들한테 상황을 좀 설명하고 부산과 울산처럼 우리도 원팀으로 경쟁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 텐데 잘 되면 뭐 일요일날 출마 선언을 하는 거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월요일까지 좀 가는데 어쨌든 당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김경수 의원한테 출마를 간곡하게 예.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불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쩌면 코미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유한국당은 현재 서울시장 후보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유력하다고 하고요. 대구에 내려가셔도 민주당 후보한테 지시는 분 아니에요? 자 다음에 경남지사에는 김태호 씨가 유력하다고 하고요. 충남지사에는 이인재 씨가 예. 유력하다고 하는데 나 이거 보고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와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준표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 자체가 코미디인데 김문수 같은 사람은요 경기도지사를 끝내놓고 나서 사실상 대권 도전하겠다고 나와서 계속 헛발질하다가 결국에는 대구로 가서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그것도 민주당 후보한테 지는 상황이 김부겸 의원한테 진 네. 거죠. 그래놓고 이제 도지사였던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시장 나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확답을 나왔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 홍준표가 이제 김문수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가지고 서울시장 나오시죠 하니까. 김문수 캐릭터가 그래 보이더라고요. 평상시 때 보면 나가고 싶지 않으면 끊겠지만 나가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최소 며칠 전부터도 김문수 설이 나오긴 했는데 언론에 이렇게 나올 정도 되면 김문수는 사실 확정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다른 비교적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과 달리 이분은 최근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늘 출마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선거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야 될 때죠.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 근데 홍준표가 참 자기 인맥이 없다고 느끼는 게요. 친홍이라는 존재도 사실 없지만 알고 보면은 돌아 몇 사람한테 이야기해봤지만 홍준표 체제에서는 안 나가 나가봐야 떨어질 게 뻔한데 결국은 오퍼를 이렇게 던진 게 태극기 집회나 나가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나마 좋아요 1200명이거든요. 홍준표 대표가 SNS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좋아요가 1200회, 1300회 돼요. 이분은 이제 경기도 하다가 대구 갔다가 서울로 다시 오는 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종착역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서울시장 나왔다가 당대표 도전 한번 해서 안 되면 다음 총선에 서울에서 마지막 이제 낙선으로 정치 인생을 마감하시겠죠. 근데 이게 보수가 우리가 그런 얘기 여기서 여러 번 했지만은 최소한의 살려면은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상적인 재활
치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걸 보면 굉장히 냉엄한 아주 준엄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예.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충남에서도요. 자유한국당의 인물만 있으면 그 분위기에서 뭔가 반전의 기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인재. 그리고 지금 김태우라는 인물은 나중에 한번 우리들이 또 면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사람도 적폐 중에 적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이 나간다고 하면 제대로 된 당 같으면은 김경수라는 인물에 맞춰 세팅을 할 때 제대로 된 매치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인물들이 다시 공천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선거의 어떤 분위기는 계속 홍준표에 의해서 뭐랄까 이기는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방선거가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가 더욱더 강화되면서 아마 지방선거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게 그 해당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기본적으로는 젊고 나이 들고를 떠나서 차세대 지도자의 선택 게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예외를 빼놓고는 그런데 지금 저 자유한국당에서 놓는 포석이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을 대표할 그래서 국정의 한 단계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의 어떤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러한 포석이다. 전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있죠. 않을 거예요. 누구 경기도하고 있죠? 제주도, 경기도, 남경필. 제주도 원희룡 있잖아요. 아이 거긴 지금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있던 후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새로운 후보들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김문수 뭐 김태호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은 네. 이제 경기도하고 제주도에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을 받쳐주자 이런 취지 아닐까요?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수법인데 2016년도 총선 공천할 때 있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많이 공천을 했어요. 비례대표할 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예, 있죠. 예, 예. 후계자를 키우는 키우지 않는 아니고, 거예요. 이게 이인재가 아주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데 정치적 거물이라고 해서 총선에 나갔지만 김종민 후보 같은 분들한테 1% 차이 같은 걸로 떨어지잖아요. 자기 지역구에서도 인심을 잃는 사람이에요. 충남 전체 선거에서 이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은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충남인들도 이미 심판해버린 사람이에요. 네. 우리 지역 대표할 수 있는 인물 아니라고. 네. 근데 내세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니 네. 한두 명 그런 공천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 포스트마다 공천하는 인물들이 코미디스러운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니까 후계자를 안 키우는 거죠.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여기다 전부 또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세월호 사건의 핵심. 하필이면 그날 데이터가 없다. AIS 규격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나 이거 세월호는 단순 사건이 아닐 수 있겠다. 소름이 끼치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과연 사고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갑자기 옆으로 쏠리면서 공중에 떠서 그대로 날아갔어요. 물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힐 수도 있겠다. 왜 이것을 감추려고 했느냐. 100% 이겁니다. 이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데이터 정도 또 달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8시 50분으로 합시다. 대기 오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약속 발표가 오랍니다. 그날 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아니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조사를 분석 및 조사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부 조사 한 걸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여기다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럼 정부 조사를 못 믿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왜냐? 무려 1년 전입니다. 파파이스 호의 편부터,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줄기차게 제기한 의혹들 하나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선 진도 VTS와 세월의 교신기록, 이거 편집됐다고 파파이스에서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KBS, SBS 등등 방송국들도 뒤따라 보도했죠. 같은 소리도 반복되고 36곳이나 편집됐고, 그리고 에코가 원음보다 먼저 나오고 등등 과학적 이유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파이스에서도 시스템적으로 마이크를 통해 서버에 저장되는 소리가 이렇게 음질이 엉망일 수는 없다는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제기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해안경비대 파일도 들려드리고 과학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들어 의혹 제기했으나 이거 밝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씨발. 1년 전 세월을 다룬 첫 방송에서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첫 방송에서 제기했던 의혹들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펜티미스터리. 왜 손자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일총은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안 입고 팬티만 입고 나왔는가? 왜 해경은 승객들이 구출될 수 있는 배의 후미, 선미로 가지 않고 선수, 조타실밖에 없는 해경, 바다에 경찰이 배, 맨 앞에는 조타실이 있고 거긴 선원들밖에 없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지. 그러나 선수로 가서 선원들부터 구했어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구조된 선장이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진 이유는 뭔가? 사라졌던 선장이 묵었던 곳에서 CCTV가 삭제된 이유는 뭔가? 이런 거 밝혀진 게 있나요? 이미 1년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중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제기했던 언딘. 자, 해경이 사고가 발생하자 내린 군안명령 3개, 어떠한 구조명령도 없이, 어떠한 다른 명령 없이 단 3개의 군안명령만 내렸어요. 하나는 청해진에 옆에 선사정, 그리고 언딘에, 그리고 청해지에, 이 3가지 군안명령이 내린 게 해경이 내린 명령이 전부입니다. 초기에 청해진에 언딘과 계약하라고, 그리고 언딘에는 빨리 오라고, 그리고 청해지에는 언딘의 바지선을 빨리 풀라고, 이 세 가지 명령 내린 거예요. 다 언딘을 위한 겁니다. 그렇게 제기됐던 언딘과 해경의 유착관계 제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어떤 이익이 왔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이 사건을 파파이스에서 다루던 첫날부터 제기했던 누가, 정부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국민은 당연히 정부가 구조해야 되는데 누가 일개 사설 업체에게 이런 대형 재난의 구조 업무를 독점적으로 맡겼는가? 정부는 왜, 언제,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거 밝혀진 게 있습니까? 몰라요. 그 이후에 등장하는 파파이스를 통해 수많은 의혹들. 예를 들면 AIS의 조작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것도 파파이스입니다. 항로가 이상하다, AIS가 이상하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밝혀낸 게 하나도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시행령은 정부 조사에 대해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부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감독의 미친 듯한, 미쳤어요. 제가 보기엔 보고 있으면 미쳤구나 싶습니다. 그 미친 듯한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초기 예상보다 검증해야 될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그런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했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뜻만은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은 안 될 거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렇게만은 둘 수 없죠. 추가 분석 시작합니다. 김원준이었습니다.